일본에서 코로나19의 위세가 엄청납니다.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1,3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공포가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これからの陽性者数もですね、増えていく可能性は高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앞서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다시 내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오키나와는 이미 독자적인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도쿄도 오는 31일까지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의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했습니다. 추가 제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状況をさらに悪化いたしますとですね、やはりコロナ対策をしっかり打つという意味では、当独自の緊急事態宣言を発することも考えざるを得なくなる時点。 어제 일본에서는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 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소프트뱅크 호크스 외야수인 하세가와 유야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위력을 떨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너무 일찍 해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